또큰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미국 CIA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실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이스라엘 정부 등을 불법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잘린 이유도 덩달아 밝혀졌죠. 아무튼 대통령실은 미국이랑 협의를 해 나가겠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확정된 사실 아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 두둔에 나섰습니다. 네. 항의할 생각이 단 1도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세력은 바이든이네. 오늘 보고 그러네. 받았다고 그러고. 바이든이 지금 안 이제 했다는 자꾸 한다고 개입했네. 하고. 이 아이고. 정도면 바이든을 엿먹이는 걸 즐겨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연이어서. 근데 사실 미국이 도청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처음 한건 아니잖아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유럽의 정상들을 도청하다 걸려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항의도 받고. 근데 뭐 항의받는다 안 하겠습니까? 하죠. 미국이 상시적으로 전 세계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뭐 미국 영화들 보면 나옵니다. 첩보 영화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맨날 도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도청은 하는데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죠. 이번에 이제 재수없게 이제 걸린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걸렸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라는 게 진짜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주권 침해 상황 네, 아닙니까? 강력하게 항의할 예, 네, 그렇죠. 상황인데요. 뭐 비유하자면 누구한테 엄청 두드려 맞은 거예요. 두드려 맞아가지고선 걔가 내가 때렸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있는데 미안한 일아니야. 안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막눈 퉁퉁 부어가지고 피왜 질질 흘리면서 안 사과하세요? 맞았어야죠,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하긴 힘들죠. 얼마나 미치면 이런 행동을 하나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윤석열 집사처럼 완전히 미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전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박정희가 청와대 도청당한 걸 알고 나서 청와대에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는 상시 도청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중요한 얘기는 나와서 했대요. 청와대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례를 따지면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안녕 했어요. 네, 죽었어요. 그왜 죽었냐면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은 나를 계속 감시하고 내가 하려는 거를 막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나를 버리고 튈지 몰라. 이런 것 때문에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핵 무장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전례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니. 끊임없이 미국을 의심해라. 전례,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따라배우고 싶어 그럼 하잖아요. 박정희 배우고 싶어 전례를 하니까. 따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의심하고 뭐 이제 독자 노선을 모색하면 돼요, 윤석열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도청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불신. 이 사람은 이제 불신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키워드예요, 박정희 경우에는.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이 크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짜 모범생이거든요. 또 권위적 성격자고. 그래서 미국이 도청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땠을까, 마음이. 이야, 미국은 하느님이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고 듣고 계셔. 역시 전지전능하신 미국 형님들이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자기 하는 짓을 다 알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 뭔가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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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을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뛰어봐야 부처님 그치, 손바닥 손바닥 위에 아니다. 위야. 그런 느낌과 동시에 거기서는 안정감도 있을 수 있죠. 뭐 어차피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게 살아야 된다. 위탁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미국은 역시 하느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그래서 더 많이 보셔요, 뭐 이런 이제 얘기. 그 다음에 가짜 범생이니까 처벌 공포가 강화됐을 거란 말이에요. 형님 날리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런 사석에서. 입 조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이 앞으로는 안에서 맨날 미국 칭찬하고 있을 거예요. 야, 바이든 형님이 얼굴이 점점 이뻐, 뭐 잘생겨지는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얘기 들어라, 하고, 들어라. 도청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형님들이 얘기하는 건다 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진짜? 그리고 밖에 나오면 날리면 막 이러고. 그렇게 이제 행동이 오히려 더
미국의 굴종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좀 문제죠.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이랑 이제 통화한 후에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니 미국에서 아 그럼 나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청이나 이런 기술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숭배잖아. 거의 숭배. 바로 종속으로 가는 거네요. 너무 정말. 멋지구나. 그리고 당하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렇게 도청당하니까. 매저키스트가. 아, 이게 그런 이제 그 매맞는 사람의 이제 피해자 심리 이런 건가요? 거의 그 급이라고. 이제 이건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넘어서. 때문에. 어차피 벗어날 의향이 없어요. 의향이 없구나. 네, 이 사람들은 그런 의향이 없고 이 형님들이 위대한 형님들 밑에서 힘센 형님들 밑에서 자기도 힘과시하면서 사는 게 목적인데 뭐 그 문제가 되겠어요? 형님이 자기를 좀 감시했기로서니. 네. 오히려 뭔가 자기 위치가 뭐 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아니 이제 형님한테 더 잘 보이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깍듯이 모셔야 되겠다. 나를 눈여겨 봐주다니. 어? 모셔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강화됐겠죠. 지금 위험 최고 상황이 뭐라고 했더라 도청을 했는데도 놀랬을 거래요. 생각보다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 아, 미국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뭐 저런 그렇죠. 놀이가 있을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너무 화가 나서 기밀 유출한 게 아닐까 싶은 농담까지 그러게. 할 정도로. 진짜 유력하네요. 그 도청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야. 뭘 하나를 갖다가 줘야지 뭔가 뭘 할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내용 보고가 안 됐나 보다. 김성원이랑 이 사람들을 도청한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 이제 했는데 뺐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서. 아니 그게 나오면 너무 충격적이라 뺐겠죠. 그럼 오히려 이런 거를 예상해봐도 좋겠네. 전문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을 다 공개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낱낱이. 미국이 이거 낱낱이 공개해줘서 그냥 원점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털린 거. 네. 아까 그 대통령실이 계산했다고 뉴시스에서 보도가 나왔네요. 네. 아까 그 저도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아서. 네네. 네. 역시 선생님이 그 분석이 맞았습니다. 네. 한턱 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아니, 이것도 되게 당황스러운 표현 같아. 아무 말이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막 지르는 거죠, 지금. 살펴보겠다도 아니에요.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 말이라 했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면서 갑자기 국민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날리면 2탄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자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은 진실을 지금 나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NN이나 뭐 이런 데서. 그리고 동맹관계라는 말을 이놈들이 쓰는데 이번 도청에서 드러났지만 동맹관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맹은 동등한 위치,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게 동맹이지 이런 건 주종관계라 그러죠. 네. 뭐 아니면 지배 예속관계. 그렇죠. 네. 이거 완전 주종관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를 CCTV로 사장님을 계속 감시하다가 그렇지. 뭐 잘못하면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거예요.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갑을관계죠. 갑을관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종관계를 흔들려는 세력들을 이제 세력들은 국민 저항을 받을 거라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 주종관계를 고수하려고 하는 놈들이 국민 저항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종관계를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가기 싫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불평등하다고 보고 평등한 동맹관계로 가려고 그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크게 이제 성과를 못 봤지만. 근데 이 윤석열 집단은 그럴 의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차라리 더 주종된 관계로 갔으면 더 예속되고 종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항의는 안 하고 국민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 뭐 수틀릴까 봐 막 종종 하는 거죠. 게다가 미국 이제 가야 되는데 한미 그 회담 가면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괜히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자기 초청 안 한다든가 그렇지. 와서 냉대한다든가 햄버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걸림돌은 미국이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걸림돌이 될까 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항의를 해야 된다 안 할 거잖아요. 네. 지들도 알잖아요. 네. 그럼 엄청난 저항이 올 거라는 그럼 국민들이 화낼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협박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황당했던 게 이게 도청 사건이 터지자마자 나온 입장문이 이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뭐가 무서운 거야 도대체. 불순분자들이 또 판을 칠 거다 이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한가 봐요. 그리고 걱정과 우려가 큰. 그리고 미국한테 항의는 한마디 못하고 바로 국민부터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국민을 진짜 적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드러나는 그렇죠. 위협 아니었어.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 네, 자체를. 네, 네, 네. 선생님 예전에 이제 국민들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동자 농민들 다 싫어하죠. 혐오하고요. 혐오하는 것 같다. 네, 이 집단은. 지금도 그런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주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 개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선동당해서 네.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국민들은 그냥 세금 내는 기계 그리고 뭐 일하라면 69시간 일하는 기계가 돼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피와 땀을 바치는 존재, 그러니까 마소 같은 존재지 인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국힘당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친북 반미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한미동맹을 해치는 친북 반미 세력이 지금 바이든이 해치고 있잖아요. 오늘 보고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바이든은 항의를 하셔야지. 이 이념 공격, 이 종북몰이 공격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선생님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첫날 입장문을 낸 게 아주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네.